자, 대검을 받고 나오는데 오늘 정준이가 또 대단을 하나 냈죠, 운전장에. 자, 7번 마. 제이오크라는 마필이 대검 받는 모습이 중위권에 딱 붙어서 수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기가 막혔는데요. 경주거리 1300입니다. 7번 마. 제이호크. 자, 요 놈을 쌍승식, 복승식, 대가리로 놓고. 자, 기력 한 방은요. 자, 장철이가 기생을 한 9번 마. 흔드림이라는 마필이. 한 마리 또 새 한 마리 있습니다. 이게 1조 백광렬 마방의 9번 영천질주예요. 4분에서 시원하게 승부를 딱 하고 나서는 건방을 좀 떨었어. 한 번은 더비에 나가서 깨부락지가 됐습니다. 그런데 바로 직전 경주에는 이제 농림장간배에 나와갖고 얘가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. 농림장간배 얘가 대가리가 팔렸어요. 예, 예. 그랬는데 7착으로 풀어줬는데 얘가 보니까 2000m에 좀 적응을 좀 못한 거 아니냐. 이게 로카드텐 삼아 1억짜리잖아요. 그래서 아 얘는 조교 잘했습니다. 최시대가 조교했는데 아주 파워풀하고 주법이 쭉쭉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대가 월요일하고 29일 일요일인가? 10월 29일하고 11월 2일 그래서 자, 바베어리언이 만약에 안 나오면, 자, 9번마 영천질주, 배당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 사이즈는 9번마 영천질주가 괜찮은 것 같다. 기본 사이즈는 9번마 영천질주가 괜찮은 것 같다.